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토크. 이슈토크입니다. 또다시 부산 지역에서 스쿨 미투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와 진상조사에 나섰는데요. 또다시 이런 이슈로 여러분께 이 내용을 다시 전해드리게 돼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이슈토크 참교육학부모회 최진경 전 부산지부장과 또 전교조 부산지부 장병순 여성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고 황당하고 참 어이없는 일이 또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아마 네. 저희가 작년 9월이었죠. 똑같은 네.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눴었는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태가 작년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됐었는데 또다시 불거졌어요. 현장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네, 사실은 최근에 정준영 사건이나 예. 뭐 경인교대, 서울교대 카톡 사건을 아시다시피 이 사안이 학교에만 일어나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성차별적 그리고 가부장적인 문화에 의한 현상인데 그것이 이제 학교가 그런 영향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가 되어야 되고 자유로운 공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역시 받고 있고 예. 더구나 학교라는 위계적인 구조 안에서는 학생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든 구조였지만 그나마 학생들이 지금 용기를 내어서 발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요구를 귀 기울이고 드러나가야 되는 그런 신호라고 봅니다. 예.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지난번에도 참 통탄을 금치 못하셨는데 예.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또 같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근데 학교에서 일어났다는 게 여성을 약자로 표현을 하고 특히나 어린 여학생들이 약자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어른이라고 하는 남성이 휘두른 일종의 폭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작년에 일어났고 올해 또 일어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굉장히 커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일들을 어른들끼리 나누었을 때 제 또래의 여성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때 그런 일 진짜 많았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때 왜 말도 못했을까? 거기서 아 우리가 그때 말을 했었으면 지금 좀 나았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 그리고 학생들의 용기가 정말 대단하고요. 이 용기가 꺾이지 않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네. 사실 그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미투 운동이 벌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부산만 놓고 보더라도 최근에 이렇게 문제가 부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도 분명히 존재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뒤늦게 이렇게 좀 활발하게 공론화되는 이런 과정들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그만큼 좀 이제 적극적이고 많이 이런 문화에 좀 깨어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고요. 예.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른들께 얘기를 해도 어른들에게 얘기를 해도 바꿔지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나서야겠다. 네. 그리고 다행히 인터넷이라는 것이 있고 익명성으로 나를 그래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조사를 하려고 할 수 없는 상황 뭐 수사기관을 의뢰하지 않고서는 예. 나의 이름을 가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는 익명성의 해악성을 얘기를 하지만 예. 미투 관련해서는 익명성이 가져다 주는 용기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발달이 용기를 좀 불어넣어 준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과.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데자보의 형식으로 그런 예. 미투를 많이 좀 공론화시켰는데 예. 이번에는 특이하게 SNS가 중심이 됐습니다. 그런 네네. 이유에서 해설을 할 수 있겠군요. 네. 사실 저희도 이번 사건을 확인을 하고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혹시나 신분에 노출될까봐 일단 언론에서는 특히나 그런 부분을 주의하는데 교육청의 조사도 그렇고 경찰의 조사도 그렇고 그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우려하는 그런 반응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조사에서 학생들의 신분이 노출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단 그렇게 노골적인 경우는 많지 않은데 예. 최근에 교육청에서 조사한 전수조사에서는 피해 사실과 피해자 명을 적도록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학생들한테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 과정이 또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조사한다고 하지만 그 과정적인 디테일에서 조금 감수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인데 가해를 하고 있는 예.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좀 더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그 2차 피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네. 2차 피해도 단순히 그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후단의 문제들을 또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학생들이 이름을 자기 이름을 예. 사실과 함께 피해자인 나는 내가 누구다라고 쓰게 되면 쓰는 순간에 벌써 자기가 노출된다라는 위험성을 심리적으로 받고요. 예. 혹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아주 없다고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름을 알면 어른들이 얘기하는 도중에 누군가가 들어서 누가 나를 이렇게 했다더라라는 소설 아닌 소설을 쓰게 되는 거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당사자는 괴롭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가 되든 그 신고자, 고발자에 대한 신분은 확실하게 또 그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을 해줘야 될 텐데 말이죠. 이번 조사에서도 아마 교육청하고 경찰이 그런 부분을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그 다른 교사들은 좀 어떨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교사들이 제일 좀 뭐 걱정하고 혹시라도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할 텐데요. 네. 우리 학교 일이 아닐 경우에는 안타깝다. 그렇죠. 이런 반응을 보이시지만 사실은 그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 가정했을 때 대체로 혼란스럽고 불안해하십니다. 대체 어디까지 생활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입을 닫으라는 말인가? 예. 내 의도가 교육적으로 전달이 안 되는 것인가? 학생들이 너무 민감하게 과장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권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학생들에게 또 2차 가해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 예. 되고도 있습니다. 오히려 학업 분위기가 더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죠. 교사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네. 그렇다고 해서 말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네. 교육받을 권리와. 그렇죠. 네. 그리고 교육을 하셔야 되는 입장의 예. 차이가 조금 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때가 기회이지 않을까요? 여태까지 했던 걸 이전에 10년 전에 했던 걸 이걸 가지고 비판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각하는 노력. 그 좀 내부적으로 자각을 좀 해서 예. 안에서 변화된 것, 젠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바뀌고 있다라는 모습을 좀 보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근데 교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집에서 사회적으로도 집에서도 아버지가 아내를 아빠가 엄마를 무시하는 말을 한다거나 자녀에게 그런 말을 하면 자연스럽게 교육받아서 나와서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되고 예. 그리고 집에서 받은 그 억울함이 바깥에서도 존중받지 못하고 억눌린다면 그건 폭발을 하게 마련이잖아요. 발화점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사실 그동안 미투, 스쿨 미투가 벌어질 때마다 일부 교사들이 뭐 검찰에 송치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라서 처벌이 과연 제대로 될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던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사립학교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 그것이 통과되어야 이제
국공립교원 징계 기준이 드디어 사립학교에도 적용이 되어서 예. 사립학교에 조금 더 성인성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바로 잡아질 것 같고요. 또한 성희롱이 지금 미투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 성희롱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동복지법 말고는 형사 제재를 할 만한 어떤 구성 요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재가 안 그 처벌이 안 되고 그냥 집행유예로 그냥 없었던 일로 그냥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일단 법적인 그 개정도 이렇게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또 그 성희롱에 대해서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또 추가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법 개정이 예. 그 법을 개정하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이셔가지고 얼마나 공감을 하셔서 법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실지 그리고 이거 가지고 처벌 대상이 되냐라는 얘기를 내부적으로 뒤로 하실 것 같아서 사실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예. 그 흔히들 지금 미투에서 나오고 그리고 성폭력 관련해서 가해를 한 남자분들의 얘기가 그 중에 하나가 딸 같아서 그랬다라는 말이 저는 지금도 굉장히 저한테 상처로 남거든요. 딸 같아서 그랬다? 내 딸이라면 이걸 말을 바꿔야 되는데 딸 같아서 그랬다? 법을 만들 때 내 딸이 다친다, 내 딸이 다쳤다라는 심정으로 법 개정을 하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신다면 저는 믿음이 가겠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거 가지고 처벌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한다면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서요. 그러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어린 여학생들은 당해야 되나? 네. 그래서 여전히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지금 2015년부터 지금까지 제 기억에는 부산에서 네 건의 스쿨미투 이제 학교가 네, 있었는데 네. 다들 사립여고라는 맞습니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네. 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이 그 재단 이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상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처벌은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만약에 처벌을 해가지고 교사가 해임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다시 재임용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재단의 판단에 따라서. 네, 그렇죠. 봐주기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감형해서 처분하고 다시 복귀되는 경우도 있죠.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고 있는 이 그 스쿨미투법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은 예. 계속 그런 현상이 지금까지 그럼요. 해왔던 것처럼 반복될 예, 수 있을 예. 것이고요. 강제되지 않으면 계속될 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일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하네요. 부산교육청도 사실 뭐 작년에도 그랬고 이런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으면서 성희롱, 성폭력을 막기 위한 학교 현장에서 이런 문제들을 막기 위한 그런 대책들을 많이 시행을 했는데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그것에 의해서는 정말 그 문건적으로는 만들어지고 있으나 절차대로는 잘 되고 있죠. 네. 거의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나머지 이루어지는 소소한 그 움직임들, 언어들, 분위기들 그런 것들은 아직 성인지 감수성적인 측면에서 매우 수준이 모자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은 2차 피해가 무수히 일어나고 있고요. 그걸 또 학생들이 못 믿어하는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 스쿨미투가 일어난 배경이 결국은 학교의 가부장적인 위계 문화로 인한 폭력인데 예. 그런 구조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이 사안만 네.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덮을까, 뭐 처리할까 이런 접근을 하기 때문에 뭐 반복해서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은 반복해서 일어나는 건 정말 자명한 예측일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추가로 좀 질문 드릴게요. 방금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에서의 가부장적인, 학교 내에서조차 가부장적인 문화라는 말은 그러면은 보통 흔히 얘기하는 남성 교장 그리고 남성 교사들 또 이제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학교 안에서의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면은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이라 한다면은 소위 말하는 세대 교체가 돼서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식으로 해결 방안을 찾으면 될까요? 사람도 물론 포함되지만 예. 사람 안의 의식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남성 여성 모두 다 예. 가부장성을 내면화하신 분들이 상당히 아직도 많거든요. 그래서 의식 개혁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남성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나이가 든 여성도 같은 입장이거든요. 네. 만약에 지금 스쿨 미투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부모한테 얘기를 한 경우가 몇 건이나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왜 부모한테 얘기를 안 할까? 그걸 고민을 해보니까 예. 우리 때 그런 일 많았어. 네가 참아. 그 얘기가 듣기 싫을 것 같아요. 학생들 입장에서. 엄마도 그런 거 겪었어. 여전히 그러니 좀 참아라. 예.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나이 든 여성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들었고 그 시대의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자랐던 사람과 현재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아, 무엇이 우리한테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에 대한 체크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지금 이번에 그 SNS를 통해 공론화시킨 학교 외에도 또 딴 곳이 하나 더 있고 그리고 보니까 인천에서도 또 똑같은 스쿨미트가 터졌더라고요. 계속해서 또다시 스쿨미트의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번에 그 출연하셔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상황이 일단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없으려면 예. 있었던 일을 꺼내야죠. 상처를 끄집어내서 그걸 골문 부분은 도려내야죠. 덮을 게 아니라 오히려 스쿨 미투에 위드 유 나도 같은 입장이다 응원한다 예.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어른들이 좀 많이 보이고 그리고 여태 그랬다면 앞으로 그러지 않으려고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를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구나. 아유, 어린 게 뭘 알아서. 이것도 사실은 언어 폭력이지 않습니까? 예, 예. 아, 네가 모를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이랬단다. 니네들은 어떠니? 라고. 당신은 어떻습니까? 일단 존댓말 쓰는 것부터 좀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화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스쿨 미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교사시니까 이 부분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학부모들은 이런 문제에 자신의 아이들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서로 간에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좀 또 나름의 또 모임을 만들어서 공론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을 텐데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좀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네, 저희 전교조 같은 경우는 교사들 페미니즘, 예. 페미니스트 교사들끼리 모여서 이제 공부도 같이 하고 스쿨미투 연대체를 조직하고자 예, 운동 활동을 하려고 하고요.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제 지부 조직 차원이나 저희 활동 내용에서도 홍보 내지 교육청에 대한 설득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활동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특정 학교의 학생과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교육가족들이 다 같이 고민해서 해법과 또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쉽게 풀리지 않을 문제 같습니다. 그러나 풀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이 혹시나 이번 사건들 전반적인 이런 사례들에 관련해서 좀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실 게 있다면요. 먼저 위원장님께 붙여드릴까요? 네. 앞 세대가 하지 못한 일들을 용기 내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어준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예. 저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위두유 하겠고요.
그리고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예, 사립학교 학생들이 사립학교를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한 것도 아닌데 학교에서 그런 스쿨 미투까지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든 기성세대로서 미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기에 위드유 같이 하고 싶고요. 무엇보다 더디겠지만 지금 많이 밝혀주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한 걸음씩 조금 가야 될 것 같은데 사립학교 법부터 빨리 개정을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학부모가, 양육자가 학생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또 그 운동에 힘을 좀 보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슈토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